클레버 TV. 안녕, 클레버 TV의 태민, 지우, 소피아, 나예, 사랑입니다. 와! 자, 오늘 오늘은 비타민 친구들이 클둥이 여러분한테 또 전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어떤 말인지 소피아가 또 할 얘기가 있어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소피아가 얘기해 줄까요? 네. 아쉽지만 비타민을 졸업하게 됐어요. 네, 우리 소피아가 이제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은 비타민 기간 동안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피아한테 듣기 전에 친구들 혹시 소피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한 명씩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졸업한 후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활동하고 공부에 잘할 수 있도록 또 뭐든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누구부터 얘기를 사랑이부터 얘기 할까요? 비타민에서 마더니에서 어른스럽고 좋았는데 졸업해서 슬퍼요. 저는 언니가 비타민을 졸업하게 돼서 많이 아쉽고 중학생 돼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저희 비타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은 시기에 들어온 멤버라서 더 아쉽고 소피 언니가 준 선물들도 평생 간직할게요. 언니 고마워. 소피 언니가 이제 리듬체도 배워갖고 춤도 잘 추고 멋있는데 이렇게 나가게 돼서 너무 슬퍼요. 그동안 고마웠어. 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건강하고 비타민 있지 마. 알겠어. 그래, 아프지 말고. 너무 슬프게 보내주지 말아요, 우리 친구들. 좋은 모습으로 공부에 전념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소피아가 또 우리 친구들, 비타민 멤버 친구들한테도 해줄 얘기가 있으면 네. 해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네, 한 명씩 해도 돼요? 네. 사진 먼저. 사랑아, 너 정말 상큼벌레 처럼 발랄하고 있어서 우리 비타민 없던 이제 못 보겠네. 그래도 내가 나가도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야, 너는 나하고 별로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나이 차이가 안 나서 그래도 잘 맞고 친하게 지내고 항상 말도 통했는데 응원하게. 다음에 꼭 통화하고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꼭 만나자. 수우야, 진짜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 나도 그렇게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쉬워. 다음에 만약에 또 연락해서 다음에도 얘기 많이 하고 같이 즐겁게 또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만나자. 재민아, 어떡해.
언니가 막둥이로서 너무 귀엽고 하는 모습이 다 사랑스러워서 항상 다 너무 귀엽게 해줬었는데 이제 귀여운 채민이 못 보니까 너무 슬퍼. 채민 앞으로 클레버 TV에서도 너무 귀엽게 좋게 했으면 좋겠고 비타민 멤버 모두 다 건강하고 클레버 TV에서도 좋은 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해줘야 돼. 진짜 언니니까 씩씩하게 친구들한테 울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좋은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클등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클등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세요. 클등 여러분, 제가 중학생이 돼서 공부에 전념해야 돼서 비타민을 졸업하게 됐어요. 클등이 여러분들에게 클레버 TV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비타민이랑 같이 했던 음악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비타민 많이 좋아할 거예요. 클등이 여러분, 비타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함께해줘서 소피 너무 고마웠고 어디 가서든 또 뭘 하든 또 마지막이 아니니까 또 저라도 가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또 클등 여러분들도 소피한테 고마웠던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고 우리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자 지금까지 잘 활동해준 정말 멋있게 활동해준 소피아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응원해주세요. 소피아를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기약하면서 여기까지 클레버 되었습니다. 안녕. 신나는 게 추구해야 될 텐데요. 미아 스페셜로. We'll be right back.